자, 가겠습니다. 여기서 내 차로 변경할 거예요. 차로 변경으로 옆에 사이드 미러 보고 이제 네. 들어가는데, 오, 퐁! 뭐야? 왜 그랬어? 멍멍이. 네. 멍멍이 때문에, 엄마가 잡으러 온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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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멍멍이 때문에 지금. 호호. 자, 2번 사고. 나는 안타깝네. 차로 변경하는 거예요, 여기서. 이쪽 차는 앞으로 가겠지. 나 여기 들어가야지. 이쪽에는 차 있나 없나? 차 없네. 들어가는데, 요 차도 가는 줄 알았는데, 가다가 멈춰버린 거죠. 멈추는 바람에 아이고. 꽝. 그런데 이 차들은 왜 멈췄을까? 강아지 때문에, 강아지 멍멍이 때문에, 때문에. 댕댕이 때문에. 1번 사고. 요 차에 대해서는 블록차가 어떻게 되겠어요? 맨 마지막 차요. 맨 마지막 맨 차가. 마지막 차. 차를 변경하려고 했던 차. 아니, 여기서. 이 차. 요 차 들어가지? 네. 근데 요차 지나가면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? 네. 옳지, 저 차가 지나갔구나. 나 들어가. 들어갔는데 저 들어가요. 차가 가는 줄 알았는데, 갈줄 이제 알았는데, 없는 갔는데, 차가 뭐, 어. 요차 잘못 있어, 없어? 2차 잘못이요. 2차 잘못.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잘못 없지. 없어요, 네. 2차는. 앞에 차가 쓰니까 왜냐면은 그랬지. 그냥 쓴 거니까. 그래서 블박차가 이 차에 100% 물어줘야 돼요. 네. 그러면은, 안전고리 미확보. 안전거리 미확보, 그 다음에 전방주 시태만. 그리고, 근데 억울해. 왜? 너 때문이야. 너 아이고, 때문이야. 멍멍이 때문에. 멍멍이를 줄을 놓쳤어. 엄마가 놓친 것 같아. 그러니까, 목줄 해야 되는 차에서 그래. 내리면서 얘가 그냥 나온 거야. 너무 뛰쳐나간 자, 거죠. 오, 오, 목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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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줄. 그렇지. 이 아줌마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네. 인사해야 되는데. 자, 그러면은 이번 사고 어떻게 될까요? 1번. 어렵다. 강아지 주인이 100% 책임져라. 이 블박차가 100%지. 노래 잘하신다. 블박차가 일단 앞차에 100% 물어주고, 강아지 주인에게 청구한다. 일부 청구를 뭐라 그래요? 구상권. 구상권 청구한다. 행사한다. 3번이요. 저도 3번. 자, 너무나 당연한 거 3번.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투표 네. 시작. 강아지가 100% 잘 아시는 거. 책임이다라는 아시는 분도 거지. 거진 10% 가까이 됩니다. 네. 약10% 가까이. 블박차 100%는 앞차에 대해서는 100%지만, 그러나 그 강아지 주인 때문에 그랬죠. 그래서 이것은 일부 행사한다. 90%. 그럼 얼마쯤 청구하면 될까요? 앞차에 대해서. 반 정도? 반은 좀 네. 많은데? 아, 그래요? 왜냐면 앞을 근데 보면서 뭔가 들어가야지, 이제. 일부 근데 저 강아지 주인도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니, 같아요. 근데 소송해야지. 소송은 해야지. 저 강아지 주인한테 한30% 정도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. 네. 앞차에 진짜. 대해서 100% 네. 물어주고, 저 강아지 주인에게 30%. 그래서 애완동물은 잘 키워야 돼요. 그 애완동물 잘못 키우면은, 진짜 만약에 지금 이거는 크지 않아서 그렇지, 비싼 차끼리 부딪히면은 수리비가 만약에 뭐 1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럼 그 중에 30% 3천만 원 아니야. 내가 안거나, 캐리어에 넣거나, 목줄을 하거나, 그리고 큰 동물들은 잘 가둬둬야 됩니다. 네. 맞아, 맞아. 우리 안에 펜스를 맞아. 똑바로 해봤고요.